우리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는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팀플레이어라는 항공서비스 인재 양성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서비스인으로서의 실무뿐만 아니라 향후 조직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조직인으로서의 또는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12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교수진은 끊임없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운항서비스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식음료론, 항공객실 업무개론 등의 강의를 통해 실무를 배우고 조직행동론, 이문화의 이해 등의 강의를 통해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익힙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앤밸런스,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면서 서비스인에게 필요한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저희를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팀플레이어라는 우리 학과의 인재상으로 성장시켜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운항서비스학과의 장점은 첫 번째,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몰입 교육을 통해 영어와 일본어에 대해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2년에 한 번 태국으로 중장거리 실습 비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현실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익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항공 출신의 교수님들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과가 개설된 이래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수진이 바뀌지 않아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학과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공과를 통틀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통해 항공사 및 서비스 업계에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두 번 승무원 교육 체험 교실이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과 재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하는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는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 서로 배려하고 돕고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끈끈하면서도 예의 있는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끈끈한 단합력으로 승무원 교육 체험 교실, 중장거리 실습 비행, 학술제, 스마일 페스티벌 등의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과 행사들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승무원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 키가 크고 날씬한 사람들만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승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꼭 우리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에서 여러분의 힘찬 미래를 위해 함께 도약하시지 않겠습니까?